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진실혹은 거짓 출발합니다. 우리 자기야 나왔다. 어? 잠깐만, 이 냄새는? 와, 이거 동태찌개잖아. 맞아 맞아, 우리 혁이씨 건강하고 맛있는 동태찌개를 해주려고 내가 찌개를 끓이면서 생기는 거품들 지금 5분마다 이렇게 막 걷어내고 있었어. 어머 어머나 세상에, 나 팔이 아파요. 아, 자기야. 아, 근데 거품 걷어내다가 찌개 국물까지 다 걷어내겠다. 아, 그만해, 그만해도 괜찮아. 거품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 몰라, 자기? 내가 이렇게 팔 아파가면서 걷어내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내 팔 아픈 것보다 찌개 국물 줄여들까봐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야? 에이, 아이, 그 거품 먹는다고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아이, 뭘 그렇게 힘들게 걷어내고 그래. 아이, 그만하고, 아이, 그래, 우리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어? 자기, 실망이야.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노력하는 나의 정성을 몰라준단 말이지. 흥! 나 미쳤어! 흥! 아이, 정말. 아이, 자기야, 그렇게 방에 들어가면 어떡해. 동태찌개 식으면 맛이 없다니까. 아이, 내가 다 먹기 전에 얼른 나와서 같이 먹자. 어? 자기야, 나 진짜 안 기다려준다. 에이, 이 봐라. 우와 맛있다 맛있다. 자기 나 안 기다릴 거야. 얼른 나와, 나오라고. 두 번째 진실혹은 거짓. 찌개를 끓일 때 생기는 거품에는 불순물이 있어서 걷어내야 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팩트체크 결과는 거짓입니다. 찌개를 끓일 때 나오는 거품의 정체는 재료나 양념 등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녹말 성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가 청국장 거품, 김치찌개 거품, 순두부찌개 거품 등을 분석을 했는데요. 대부분 녹말의 조단백질, 수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거품을 걷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좋지 않다면 걷어내도 됩니다. 거품 속에도 재료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지만 극히 적은 양이라 거품을 걷어내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찌개나 국을 끓일 때 떠오르는 거품에 불순물은 없으니 이제 그냥 드셔도 됩니다. 경인방송 90.7MHz에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의 목요일 코너입니다.